자, 지금 여기 건물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11.5m 정도 되는데요. 리뷰하고 있는 HPT 제품이고 PM40MG 힐티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 가격이 61만 2천원, 이 제품은 18만 9,900원. 이렇게 지금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같이 동시에 켜가지고 라인 굵기와 뭐 선명도와 밝기 정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HPT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HL-4DG라는 다이오드가 4개 달린 그린 레이저 레벨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HPT에서 제품을 지원받아서 촬영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HPT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 들어보게 된 브랜드인데요. High Performance Tool. 그래서 HPT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HPT는 메타보 HPT밖에 몰랐었는데, 국내에도 HPT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오드가 4개 있습니다. 상부에 있고, 전면과 측면에 있고, 그리고 여기 하부에 바닥용 다이오드가 4개가 달려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 사양을 좀 보시면은 레이저 등급은 2등급이고요. 520나노미터의 독일 오스람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도는 10m 거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mm 정도의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고, 자동 보정 범위는 3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까지 그 범위 내에서 자동 보정이 가능합니다. 자동 보정 시간은 3초 이내고 작업 범위는 30m 이내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수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작업 범위가 5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전원은 10.8V, 12V 맥스가 되겠죠. 이러한 자체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디월트 10.8V, 12V 맥스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디월트 배터리도 여기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하진 않고요. 단방향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월트 배터리를 이 제품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HPT 배터리를 디월트 제품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완충시 약 7시간 정도 되겠고요. 이 제품은 별도로 충전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 여기 배터리에 보시면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이렇게 빨간색 불이 점등이 되어 있고, 완충이 되었을 경우에는 녹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배터리에 직접 이렇게 케이블을 끼워서 충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여기 본체에 보시면 여기도 C타입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끼워주면 제품을 충전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C타입 잭을 꽂은 후에 전원을 켜보면 레이저가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게이지는 배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본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꽂아서 충전을 할 경우에는 완충까지 약 5시간이 걸리고요. 본체에서 충전을 할 경우에는 약 3시간 반 정도 소모된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이 나사선 의 규격은 4분의 1인치가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8분의 5인치 나사선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 방수 등급은 IP54 등급이 되겠고요. 최소 작업 거리는 13mm로 나와 있습니다. 작업 가능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50도까지고요. 보관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70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끼운 상태에서 무게는 885g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HL-3DG라는 다이오드가 3개 있는 모델이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제품은 걸레바지나 타일 작업 같은 주로 바닥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하부에 다이오드가 한 개 더 달려있는 4D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니까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디월트 제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색깔이 디월트 색깔과 동일하고 배터리도 디월트 배터리가 호환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이 제품의 생김새를 보면은 디월트의 DC089 모델하고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뭐 그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 보면은 몇 가지 점들을 제외하고는 이 버튼까지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은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배터리를 끼우거나 전원선을 연결한 후에 밑에 있는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레이저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D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위아래 두 군데의 수평 라인이 나오게 되고 수직 라인은 이렇게 전면과 측면에 있는 다이오드에서 수직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공간 안에 이 제품이 있다고 봤을 때는 모든 벽면과 천정과 바닥에 나오는 라인의 개수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어떤 제품이든 그러하듯이 불빛이 깜빡이고 경고음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보정 수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경사 작업을 할 때는 앞으로 끝까지 밀어주었던 이 전원 버튼을 뒤로 한 칸 당겨주시게 되면은 경사 작업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제품을 이번에 처음 접해보게 됐는데요. 이 HPT라는 이름을 가리고 본다고 하면은 디월트 제품이 아닌가라고 혼동이 올 정도의 제품의 퀄리티가 상당히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을 다 고무로 덧대서 만들어 주었고 이 만듦새도 약간 허술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고 들어보면 묵직하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베이스 판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짱짱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세 조절 삼각대도 고무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 베이스 부분이 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이 원형 부분까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보면은 상당히 묵직하고요. 이 돌리는 조작감도 굉장히 정밀하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상품을 구매하실 때 같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H3000이라는 4속 브라켓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속도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레버 같은 조작감이 상당히 미세하고 정밀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금속이 아니고요. 플라스틱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미니 삼각대는 얘는 모든 부분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얼 같은 조작감들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장착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MBH3000 4속 브라켓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제품을 장착하고 나면은 본체가 360도 회전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뒤에 있는 노란 다이얼을 돌려주게 되면은 제품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수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제품을 좌우로 움직여주는 미세 조절 다이얼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은 미세하게 360도 회전할 수 있는 다이얼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제품을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다이얼이 3개, 여기 4개,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다이얼은 높이를 조절을 한 후에 얘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흘러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돌려서 잠궈줄 수 있는, 잠궈주면 얘가 상하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게 잠궈줄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기 때문에 철판 같은 곳에 금속, 스틸 스터드 그런 곳에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석으로 붙일 곳이 없다 그러면은 얘가 원래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붙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이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품을 거치를 하시면 되고 여기 뒤에 보시면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 클램프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다이얼 해서 이 클램핑 할 수 있는 이 크기를 이렇게 넓혔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였을 때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밑에 보시면 이 볼트를 돌리는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얘를 이용해서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볼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브라켓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브라켓하고 이 삼각대만 있으면 웬만해서는 못할 작업이 없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자석 붙일 곳도 없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여기 들어있는 이 스틸 플레이트, 이 스틸 플레이트를 가지고 목재 벽 같은 곳에 얘를 고정을 시킨 후에 이 자석을 이용해서 거치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는 엘리베이션 베이스라고 해서 여기 다이얼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 카센터 가시면은 차를 올려놓고 차를 위로 뜨는 리프트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방식의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제품을 올려놓은 후에 얘를 돌리면 이렇게 높이가 조절되는 브라켓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MBH3000 자석 브라켓하고 HPF360 이 브라켓은 만듦새가 굉장히 훌륭한데요. 얘는 지금 모델명도 없고 아마 알리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제품들을 팝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유격이 있고요. 물론 이 유격이 위에다 올려놓고 올려다 내렸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매달아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다만 좀 유격이 있다는 거, 유격이 있지만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3D 제품과 4D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아래에 다이오드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낮은 레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 레이저가 나오는 라인까지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인 중심까지 약 14mm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14mm. 그리고 벽까지 최대로 밀착했을 때 벽에서부터의 작업 범위가 어떻게 되냐, 요거를 지금 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약 13mm 정도 되겠습니다. 13mm. 13mm에서 14mm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요즘에는 중저가형 레이저 제품들이 품질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제품들은 가격이 상당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트 구성으로 지금 현재 권장 소비자 가격이 289,900원, 29만원에서 100원 빠지는 거죠. 289,9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는 디월트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본체만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89,900원에 9만원에서 100원이 빠지는 그런 저렴한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오래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내구성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OEM 방식이든 뭐 중국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든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도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차별화는 무엇이냐, 또 그게 되겠는데요. 이 제품은 뭐 AS를 제품만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AS는 외주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AS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한일 공구에서 이 제품을 자체적으로 AS를 하고 있고, 또 공구브라더스님의 채널을 봤더니 전문 교정장비, 측정장비, 레이저를 교정할 수 있는 교정장비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거기서 직접 그 AS 하시는 분이 거기서 모든 것을 소화를 하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비스센터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275 한일공구 그곳으로 뭐 택배를 보내시든 직접 방문을 하시든 하면 될 거고요. 고객지원센터의 전화번호는 031-677-9625입니다. 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건물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11.5m 정도 되는데요. 리뷰하고 있는 HPT 제품이 있고 PM40MG 힐티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 가격이 612,000원, 이 제품은 189,900원. 이렇게 지금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같이 동시에 켜가지고 라인 굵기와 뭐 선명도와 밝기 정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레이저를 벽 쪽에 거의 밀착시켜가지고 두 개를 켰는데요. 여기가 지금 11.5m 떨어진 부분인데 벽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좀 닦였습니다. 잘 안 닦이네요. 이 부분에 나오는 레이저가 지금 힐티 제품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나오는 레이저가 HPT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힐티 선이 약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밝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밝기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두 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정도 됐거든요. 정오쯤 됐는데 그래서 밖에가 이렇게 밝아요. 밖에가 밝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어두운 곳이 아니고 밝은 곳입니다.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부분, 이 수직 라인과 이 수평 라인이 힐티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두 라인, 수직 한 라인, 여기가 HPT 제품이 되겠습니다. 굵기를 한번 재보면은 힐티 제품은 한 약 2.5mm 정도, 2.5mm 정도의 선 굵기가 나오고 있고요. HPT 제품은 약 3mm 정도인데 이게 지금 미리자가 1mm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힐티가 약간 가늘어 보인다 뭐 그런 수준이지 2.5mm와 3mm는 뭐 제가 제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돼 보인다는 거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천정까지 이렇게 라인이 나왔는데 천정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떠신가요? 오늘 HPT 제품의 HL-4DG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걸 살펴본 결과는 가성비는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체 가격이 20만원이 하지 않는데 이 제품의 라인이라든가 밝기, 선의 굵기 뭐 이런 것들이 고가의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든 제품인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을 제품을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내구성까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가격 대비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다. AS도 믿을만하고 물론 대형 브랜드의 제품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그 가격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대형 브랜드와 중저가 제품들의 기술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리뷰를 통해서 레이저 레벨기를 구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